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더욱 호황을 누리는 곳 중 하나가 국내 골프장들입니다. 이 때문에 예약하기가 어렵다는 이용자 민원이 많은데요. 기존 회원들과 갈등을 빚는 골프장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문을 연 양양의 한 골프장입니다. 처음엔 회원제로 운영됐지만 2019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 370여 명은 리조트 회원으로 신분을 바꿔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6월부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골프장 예약이 어려워진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어렵긴 어려워도 그래도 한 두 개 정도는 됐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최악이에요. 2018년 600여 명이던 회원이 올해에는 2배 이상인 1,300여 명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회원들은 한 달에 주중 12회, 주말 4회 이용이라는 계약 내용을 골프장이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합니다. 1억 원 넘게 주고 회원권을 샀는데 전혀 회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직원들 지금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라, 이행을 해라, 이렇게 제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골프장 측은 최근 이용객이 많아져서 예약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회원이 주장하는 계약상 이용 횟수는 보장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골프를 치는 횟수에 대한 보장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고요. 그 골프 이용을 하셨을 때 이용 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에 대한 횟수거든요. 골프장 기존 회원들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의 고발은 물론 법정 대응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